오늘. 예. 네, 오늘 이 겨울에 좀 추우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추워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아니 항상 이 노래는 열이 네.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대단합니다. 예. 한약보다 더 좋아요, 노래가. 그렇죠. 자, 그나저나 아주 뭐 요즘 그 인생도 보니까 그 노래도 역주행하고 네. 인생도 거의 역주행으로 네. 아주 더욱더 이뻐지시고 맞아요, 이런 이유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랑이 갈수록 무르익어요. 아주 아니 조만간에 진짜 아주 그냥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예, 하여튼 예. 저희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늘 뜨겁게 늘 예, 뜨겁게 예. 잘 사시고요. 사랑, 또 사랑이 예. 또. 그럼요. 그나저나 오늘 그러면은 만나고 싶은 분이 네. 어떤 분일까요? 굉장히 오랜 생활을 가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무명부터.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어려웠을 때 네. 정말 그 찾고 싶으신 엄마가 계세요. 엄마가 계세요. 엄마. 엄마요? 네. 아, 김현재 씨가 엄마를 찾으신다고요? 네, 엄마를 찾고 싶어요. TV에서 사랑하실 거에서? 네, 엄마 찾아주세요. 형, 와, 사피탈 위에서 이름도 몰라? 주소도 모를까, 우리? 내 주소 따라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사한 주소 먼저 고마워요 엄마. 아, 수야 엄마를 했잖아. 이게 어쩐지 기억이 나더라니까. 그 엄마 그렇게 잘해줬어요 나를. 수영 엄마 얘기하니까 왜 눈물을 흘리세요?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 그 잘해줬던 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강주에서 전라남도 강주에서 가수 꿈 하나 꾸고 이제 올라온 게 처음 산 곳이 서울의 미아리였었어요. 그래서 미아리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옆에 사는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마 우리 엄마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실 거예요. 제가 성함도 모를 정도로 제가 수양 엄마, 그러니까 엄마라 그랬어요. 그분 한번 꼭 뵙고 싶어요. 정말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하고 자꾸 눈물 나는 큰일 났어. 그리고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같이.